야, 비주얼 비주얼. 역시 일한 뒤에 이런 거 먹어줘야 돼, 그지? 근데 다음번에 뭐 만들까, 우리? 삼겹살. 아니, 먹는 거 말고 운동기구를 만들어야지. 아, 운동기구? 가야지. 여기 앞에만? 잠깐만.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시청 움직입니다. 배랑 오늘 컨텐츠 여기 산세장 만들려고 하는. 컨텐츠 아니야. 그냥 제초 작업이야. 오늘 제초 작업 하러 왔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간단하게 재미있게 막 하면서 헬스 기구를 뭐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안 되면 좀 중고나라 같은 데서 살 수 있으면 사고 해갖고, 건물상 가서 막 이런 재료 같은 거 구해갖고 할 건데, 일단은 만들려면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파를 심은 자리를 저희가 좀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어차피 저희 할머니 밭이에요. 할머니 밭이고, 파 요거 해봤자 얼마 안 된다 그래갖고, 그냥 쓰고 싶으면 쓰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파를 싹 오늘 다 정리하고, 좀 무성한 풀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정리해가지고, 또 오늘은 어차피 지금 당장 뭐 할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자리만 잡기 위해서, 일단 요쪽, 이쪽 라인은 냅두고, 이쪽 라인만. 이쪽 라인만 좀 없애고, 여기 옆에 있는 풀 여기서 쳐보고, 일단 저희가 여기서도 요리도 자주 해먹을 거예요. 요리도 해먹고 운동도 하고 이럴 건데, 오늘 간단하게 요리 해먹을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보고, 오늘은 여기만 간단하게 제초 작업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초 작업 많이 해봤어? 아이, 야, 몇 년 전이야 벌써. 하긴 했어? 했었어. 근데 했지마. 알았어, 한번 그럼 저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나두. 아, 지 혼자 긴팔 긴바지 입고 오냐? 누가 무는 것 같아. 나 여기는 이제,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상탈레스장에 잘하는데. 야, 뭐야, 많이 해봤. 야, 역시 상탈레스장에 약간 태닝도 공짜예요. 태닝도 공짜고. 태닝하고 싶으면 말해. 태닝샵이야? 태닝샵도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또 이런 거는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비가 좋아야 돼, 모든 일을 하는. 봐봐. 아, 이 정도는 돼야 약간 제초 작업에 기본이 딱 돼 있는 거지. 아니, 어때, 어때? 봐봐. 자, 가자. 이거 너무 일단. 그거 오바라니까. 오우씨, 이거 아, 더워. 여기까지 타고. 야! 이거 내 일당이냐? 뭐야 이거? 호박이야! 저 호박 이거, 호박 이거 호박 드릴 테니까 좀 후원 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후원 좀 해주시면 헬스장 제대로 만들어서 초대해 드릴게요. 거드니까 꽤 크지? 어? 식물대드 이제 얼추 금방 다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쓸 거고, 일단 나중에는 이쪽까지 다 좀 더 커지면 이쪽까지 다 해서 헬스기구 만들 수 있겠냐? 아, 너무 힘들어. 헬스기구 만들어서 여기다가 딱딱딱 놓고 약간 상탈하고 야외 헬스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근데 제목 공간이 잘 나오는데? 공간 꽤 커. 괜찮은 것 같아. 좋템. 오늘의 수확물 보여드릴게요. 농부 컨셉이야 이제? 농부? 자, 일단 한번 저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변했냐면, 따라라따따 따라라따 이쪽을 다 깠어요. 제가 다 치우고 이쪽을 한 면 팔을 다 뽑았어요. 다 뽑았고, 이쪽에다가 일단 저쪽에다가 기구를 하나 둘 셋 뭐 세 개 정도 더 넣을 수 있고, 일단은 기구도 저희가 한번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최대한 만들어 보고. 확실해? 어? 확실해?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봐야지. 그리고 공구로 뭐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고, 안 되면 뭐 정 안 되면 뭐 중고나라가 있으니까 우리에겐. 우리 원래 산수장을 만들려 놓은 거지. 맞아. 하나하나 다 만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거 저거를 옮겨서 저기다 놔서 저기서 요리도 좀 해먹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삽을 좀 밑에 좀 깎아? 야, 뭐 진짜 야생이다 이거.
탑. 열리시고. 불 한번 지켜봐. 불 지피기. 아, 야, 그걸로 불 붙겠냐? 아니, 이게 나무에다 붙여야지, 그걸. 도시선만 달아가지고. 이거 붙인 다음에 거. 이렇게 해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라면 끓여놓을게. 이렇게 힘드냐? 오, 야. 대박. 준비. 아, 한 시간 걸리는 거 아니냐? 아니야.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게 재미지. 재밌어? 나중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여기 오고 싶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많을 것 같아? 진짜? 될까요? 어? 될까요? 된다니까. 불라면이야. 저 요즘 불맛이 좀 대세지. 아. 오, 자, 라면 세팅. 아, 물, 라면 먹고 병 걸리는 거 아니지? 야, 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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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어. 자, 이거, 스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와, 야, 야. 이게 바로 야생이냐? 이게 진정한 야생이니까. 와. 와, 미쳤다, 미쳤어. 와, 비주얼. 야, 비주얼, 비주얼. 역시 일한 뒤에 이런 거 먹어줘야 돼, 그지? 아, 그냥 바로 엎어, 이게? 자, 라면 다 됐어요. 어때? 아, 소감 어때? 일단 한번 먹어보자. 아, 먹어보자. 먹어보자. 와, 근데 비주얼. 야, 역시 일한 뒤에 먹는 라면이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나 나쁘지 않아, 비주얼. 어, 비주얼 나쁘지 않아. 역시, 야, 이런 데서 또 언제 먹어보겠냐. 와, 대박. 오시고 싶은 구독자분 계신가요? 오시면 이거보다 이제 더 다양한 요리도 재밌게 만들어서 할 먹을 예정이거든요. 와. 어, 맛있어. 어때? 어때? 너무 맛있어. 야, 어때? 군대에서 먹는 느낌인가? 괜찮은 것 같아. 괜찮지. 맛있어. 두 번째 요리 뭐냐? 두 번째 요리? 우리는 그래도 운동 유튜버니까, 디어캔 치킨 먹어야지. 닭가슴살이 있는. 운동 유튜버 맞아? 나 너무 먹이는 거 아니야, 이거? 야, 뭐 들어가도 괜찮아. 아, 뭐 다 괜찮아요. 야, 끓이면 괜찮아. 아, 그거 모르냐? 익히면 된다고? 익히면 돼. 다이어트 언제 하냐? 운동 언제 하냐? 아, 야, 왜 운동 영상 하나도 안 찍잖아.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운동 유튜버의 그런 본분은 다 하고 있으니까. 본질을 잃지 않아서. 사실 오늘은 원래 여기만 좀 정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저도 그냥 왔는데 이랬는데 좀 뭔가 아쉽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끓여 먹고. 간단한 식사. 근데 다음번에 뭐 만들까 우리? 삼겹살. 아니, 먹는 거 말고 운동기구를 만들어야지. 아, 운동기구? 아니, 우리 여기는 운동하러 온 거야. 먹으러 온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야외에서 상타라고 하는 운동장이 없어. 이거 최초야. 오, 확실해? 아니, 내 피셜이야. 최초로 한번 만들어봐. 괜찮은 거 같아. 운동하다가 테니 하고 싶으면 테니 하면 되고. 아, 그래. 막 미국 같은 데 보면, 미국 나가보면 그 길거리에다가 헬스장 이거 막 있잖아. 미국 가봤어?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그런 거 많대. 다음 주 한번 공사 한번 가보자. 나 설 나 될 것 같거든. 같이 가야지 우리. 아니 그래. 근데 굳이 고물상에서 만들어야 돼? 아니 고물상에서 재료를 구해야지. 덤벨 이런 거 그냥 사면 안 되나? 아, 또 사는 거보다 또 그런 데서 딱 쇠 같은 거 구해가지고 만들어 보고 안 되면은. 야,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돌멩이 들고 하는 게 낫잖아. 어, 돌멩이 들고 해. 그게 바로 산수사장 아니야? 돌멩이로 사르르까지는 하겠다. 돌멩이로. 아, 물론 어떻게 되겠지 뭐. 한번 해보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다 라면까지 다 먹고 오늘 한 일은 다 했다. 됐어. 오늘 진짜 좀 열심히 일했어요. 저희 열심히 일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싹 여기까지 깨끗하니까. 일단 여기다가 기구를 하나씩 놓아보고 이제 안 되면 여기도 다 뽑아서. 기구? 어.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요. 벤치프레스 어떻게 할 건데? 아, 일단은 만들 거야 그것도? 아, 벤치프레스는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다음 주는 고물상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바벨 구하러. 야. 야, 바벨을 살려면 셀파이프로 해야 돼. 우리 무조건 이건 야생이야. 산수장 느낌이라 셀파이프 바벨로. 아니, 산수장도 산수장이 좋은데. 야, 기구는 정상적인 거 쓰자. 아, 그래. 이것도 정상적이잖아. 그래서 아무튼 솔직히 벤치는 솔직히 만들기가 좀 힘드니까. 마, 벤치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중고나라에서 그건 하나 좀 구해보고 그거 해서 거기다 셀파이프로 벤치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 셀파이프로? 무게 조절. 아, 저 그게 걱정이긴 한데 약간 내 물량동이 돌아. 맞아, 괜찮은 것 같아. 양동이를 양쪽에 셀파이프 양쪽에 껴서
딱 조절을 무게 조절하는 거. 물지겠군이. 아무튼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약간 느낌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뭐 욕심 나면 또 우리가 용접 할 줄 알잖아. 용접 하면 되지. 어, 해봤어? 군대에서 한 번 해봤어, 한 번. 일단 해서 여기다 셋파이브로 또 진짜 철봉 하나 만들어가지고. 철봉은 괜찮은 것 같아. 또 혹시 알아? 철봉 누가 협찬해줄지? 협찬? 아저 장난 이거 그런 것도 막 만들어서 또 이렇게 여기서 또 운동도 하고 상탈하면서 상탈하고 막 야외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데가 많이 없잖아요. 또 기구는만 열악해도 약간 재미있게 또 운동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그래. 그럼 또 하다 보면 또 여기서 또 욕심나서 막 이거 기구 또 살 수도 있는 거 우리가. 덤벨도 살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면 또 진짜 헬스장 될 수 있어. 근데 입장 좀 받아. 근데 많이 투자 안 해도 돼. 입장도 받았잖아. 우리 아 그래? 여기다 이쪽에서 간판 다는 거 아니야? 간판 다. 산스장 간판 달아가지고 운지기 산스장 달아서 여기다 입장료 받았을 거야. 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오늘 마무리했고 운동이나 하러 가자 이제. 운동 좀 하자 이제. 아 저희 운동도 다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다음 주에 또 와서 여기다가 최대한 다음 주는 그냥 그럼 목표가 바벨 하나 구해보자. 바벨 하나. 바벨?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한번 할 수 있게 하면 아니면 바벨로 뭐 데드리프트나 바벨로 딴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바벨 구해보고 벤치까지 한번 바벨 벤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어 일단 그렇게 한번 다음 주에 또 차근차근 어 다음 주에 못 찍으면 또 그 다음 주에 찍을 거고 뭐 비오면 또 못 찍으니까 시간 나면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천천히 찍을 거니까 여기 완벽한 헬스장이 될 때 되는 그날까지 완벽? 완벽한 그날까지 그냥 헬스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오케이 오케이. 운동할 수 있을 만큼 될 때까지. 아무튼 그리고 태닝도 공차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태닝숍? 어 태닝숍도 차.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재밌게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다음 주에 그럼 또 와서 한번 좋은 영상 남겨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I,